세요.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어떡해요? 간만에 아들하고 술 한잔 했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랬지. 당신 30년 전 우먼그룹 사장 얘길 왜 하준이한테까지 했어요? 하준이 곧 내 자리에 앉을 거 아니야. 나처럼 실수해서 두고두고 후회할까 봐 일러줬어. 서운해 말어. 하준이가 당신 자리에 앉는다고? 안 되지. 어떻게든 그 전에 하준이 사장 자리에서 밀어내야 해. 걔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? 간밤에 나한테 두 눈 부릅뜨고 그럽디다. 내가 당신 눈과 귀를 멀게 했다고요. 내가 정말 그랬어요? 난 다 당신과 회사를 위해서 조언한 거였어요. 나연이 말 들었더라면 지금의 재앙 패션은 없었다고요. 나 좀 쉴게. 컨디션이 영 아니야.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죽은 나연이랑 날 비교할 거예요?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건 나라고요.